발바닥을 붙이고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좌우로 들썩들썩 움직여 볼게요. 상체 앞으로 내리며 바운스 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더 깊게 내려가 볼게요. 상체 올라와서 무릎 세우고 한 무릎씩 안으로 내려 바닥에 닿아 볼게요. 천천히 움직이며 골반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한쪽 다리 접고 반대쪽 다리는 열어 상체 옆으로 숙여 볼게요. 천천히 상체 사선 앞으로 숙여 주세요. 호흡 마시고 내쉬며 더 내려갈게요. 몸통을 다리 뻗은 쪽으로 돌려 상체 숙여 볼게요. 발끝을 당겨 다리 후면 근육들까지 풀어주세요. 상체 올라와 반대쪽 다리 해볼게요. 다리 편쪽으로 상체 숙여주세요. 천천히 사선 앞쪽으로 상체 숙이며 내려갈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며 상체 바닥으로 더 눌러주세요. 상체를 뻗은 다리 쪽으로 들어 내려가 볼게요. 발끝을 당겨 다리 후면 근육까지 스트레칭 해주세요. 불필요한 어깨 긴장은 풀고 따라 할게요. 상체 올라와 다리를 직각으로 만들고 상체를 옆으로 숙여 볼게요. 호흡과 함께 더 내려가며 고관절 안쪽까지 시원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상체 올라오고 반대쪽으로 다리 직각 만들고 상체 옆으로 숙여 볼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며 좀 더 내려가 주세요. 올라와서 네 발 기기 자세 만들고 한 다리 손 옆에 놓고 팔꿈치 바닥에 내려 볼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발을 앞으로 더 보내서 고관절 스트레칭 해주세요. 상체 올라와 뒷다리 접어 반대 손으로 당겨 볼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따라해 주세요. 허벅지 앞쪽이 시원하실 거예요.
다리 내리고 상체 올라와 엉덩이 뒤로 밀며 허벅지 뒤쪽부터 종아리까지 스트레칭 해볼게요. 발끝에 당기면 종아리가 더욱 시원하실 거예요. 앞다리 접어 내리고 뒷다리는 뻗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앞다리를 펴서 따라해 볼게요. 반대쪽 다리 할게요. 네 발 기기 자세에서 한 발 손 옆으로 가져오고 팔꿈치 바닥에 내려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발을 조금 더 앞으로 보내볼게요. 상체 올라와 앞다리 살짝 가져오고 뒷다리 접어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해볼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를 바닥에 두고 따라해주세요. 손 풀고 다리 내려 엉덩이 뒤로 밀며 허벅지 뒤쪽부터 종아리 스트레칭 할게요. 발끝을 당겨 종아리까지 더욱 시원하게 풀어보세요. 앞다리 접어 내리고 뒷다리는 쭉 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앞다리를 길게 뻗어서 따라해 볼게요. 그대로 앞을 보고 다리를 넓게 열어 골반을 앞뒤로 움직여 볼게요. 천천히 손 앞으로 내리며 상체 바닥으로 숙여주세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서 호흡 천천히 마시고 내쉴게요. 상체 올라와 다리 모으고 천장 보고 누워 한쪽 다리를 가슴 가까이 안아볼게요. 호흡 내쉬며 좀 더 당겨주세요. 발끝을 잡고 무릎을 펴 다리를 몸통 가까이로 당겨볼게요. 한 손으로 무릎을 눌러 조금 더 펴주세요.
무릎을 접어 옆으로 보내며 팔로 안아볼게요. 호흡과 함께 조금씩 더 당겨주세요. 팔을 풀고 다리를 옆으로 보내며 허리 트위스트 해볼게요. 손으로 다리를 누르며 발을 더 멀리 보내보세요. 다리 내리고 반대다리 가슴 앞으로 무릎 당겨 볼게요. 아랫다리는 펴주세요. 한 손은 무릎, 한 손은 발끝을 잡아 당겨볼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발끝을 당겨 몸통 가까이로 보내주세요. 무릎을 잡아 팔로 안아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를 가슴 가까이로 가져와 주세요. 무릎을 펴서 옆으로 보내며 상체 트위스트 할게요. 손으로 다리를 누르고 발을 더 멀리 뻗어주세요. 다리 내리고 발끝을 잡고 무릎을 접어 좌우로 흔들흔들 해볼게요. 몸의 긴장을 풀고 따라해주세요. 다리 붙여 무릎을 접고 안아볼게요. 손으로 가슴을 가까이 가져오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어깨가 땅에서 뜨지 않도록 긴장을 풀고 당겨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